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실 시장은 좀 크게 빠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는 3% 넘게, 코스닥은 4%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게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안에서 개인들은 나홀로 1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도 안 좋고 모멘텀도 없는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줄 확실한 재료도 없고 수급 공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에 3% 넘게 하락한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 반도체주 위주로 낙폭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락 원인 진단해 보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시고 전략 현명하게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권부터 50위권 가운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오르는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8월부터 그리고 9월 초반까지 우리는 시장이 도대체 왜 내리고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나면은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언젠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증권 측에서는 시장이 왜 내릴까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선거의 불확실성,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당연하지 2024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는 당연히 큰 불확실성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현재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건설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던 건설 지출 지표가 약간 꺾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지출이 꺾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건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공장을 덜 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처음 집권하던 그 당시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 칩스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약간 꺾인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4분기에 어떤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이 앞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현재 기업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센텐스가 나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흥미롭게도 주문은 감소했지만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주문은 감소했는데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비 구매 자금은 승인됐지만 4분기까지 프로젝트를 보류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대답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될 것이냐, 공화당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은 이 장비를 구매하거나 혹은 이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재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러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함께 만나보시죠. 키움증권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 불안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기 불안이 왜 엔비디아랑 연결이 될까도 역시나 마찬가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10% 넘게 올랐습니다. 그 말은 즉슨 거품이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결국에 거품이 꺾이려면은 경기 불안에 대한 그 요소가 커지게 되면은 거품이 꺼지길 마련인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조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은요. 사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 26분 뒤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증권사에서는 내부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미국의 DOJ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선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 강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 안에서 공매도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떨어진 것도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보시다시피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7% 넘게 떨어지면서 장중 한때에는 이번 해 24만 8,5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는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도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망도 안 좋은데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구리 가격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결국에는 리세션을 좀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가 2025년에 구리 가격 전망치를 $5,000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2025년까지 구리 가격이 $12,000 선까지는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는데 간밤에는 이를 뒤집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5,000를 하향하면서 2025년까지 전망치를 $10,100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전망의 하향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상반기까지 나온 데이터, 여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석유와 구리의 수요가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빨리 고갈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시장에선 당연히 우려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품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한 제프 커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당분간 구리의 가격은 톤당 $8,500에서 $9,500의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경기 하강을 가리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까지 봤을 때 2025년에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라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오는 경제 지표들 잘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심인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로는 인터넷 업종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한때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면서 국민주라는 이름도 가지고 갔었던 종목들인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고 주가가 처참하게 내려온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이 기업들은 포기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락 원인과 함께 주가 반등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성장주인 인터넷 업종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장에 대한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커머스 성장 필요가 절실하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 이커머스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가 2분기 매출, 영업이익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1%밖에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커머스가 등장하면서 국내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경기 부진까지 겹친 영향으로 경쟁이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고성장하고 있던 콘텐츠 사업도 경쟁 심화 속에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하이버클로버 X 같은 경우에 경쟁사 대비 특히 글로벌 경쟁사 대비 뛰어난 점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없다 보니 네이버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를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하반기 성장할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이 가시성도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과 스토리 분야에서 신작 부재, 그 경쟁 심화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헬스케어와 브레인, 엔터프라이즈 등 신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사업 개편을 시행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심각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 올 들어 33%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적인 정말 변화가 필요하고 기업이 확 바뀔 수준의 환골탈태가 있지 않으면 카카오 역시 올라오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광고 부문에서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이버 카카오 매출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광고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네이버도 40% 넘게 광고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9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추석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추석에는 통상적으로 광고 지수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가 또 특히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시장 규모 속에 온라인 커머스, 그러니까 또 특히나 요즘에 C커머스가 대세인 알리와 테무 등 그리고 콘텐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함께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 업체 대비 국내 업체들의 경쟁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광고 시장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둔화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소비 둔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 추이가 또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 2022년부터 두 자릿수 때 성장률을 보여왔던 지수인데 올해 들어서 꾸준히 한 자릿수 때 성장률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성장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하락에 따라서 멀티플 디스카운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광고 업황이 부진하면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럼 해결 요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밴드에서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여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인터넷 업종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할까요? 먼저 주주 환원 확대, 그 효율적인 자본 및 리소스 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할 텐데 카카오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밸류업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을 좀 놀래켜 줄 만한 그동안 기대치를 뛰어넘게 해줄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장을 위한 모멘텀이 하반기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데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그래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의미적인 변화가 나와준다면 그래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좀 트래킹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에 대한 전망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